크립토 토마토 추가 영상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약세와 함께 이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반감기가 1년 남았는데요. 그 전까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될 것인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유명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조지 게먼의 유튜브 서브 채널 레벨 캐피탈리스트에서 얼마 전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영상들을 항상 꼬박꼬박 챙겨봤었는데 저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못 보고 있다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힘든 나의 새로운 금에 대한 예측. 즉, 금 가격에 대한 예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 금값에 대한 그의 예측. 지금 보시는 차트를 일단 보시면은 이 차트의 출처는 기업인이자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제시 펠더가 올린 차트인데요.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밑에 날짜가 보입니다. 숫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경기 침체 전 150일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 후 135일까지 각종 자산들의 성적을 기록해 놓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파란 선, 해당 선이 금 가격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면은 대략적으로다가 경기 침체 시작 5달 전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두세 달전 정도 해가지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쯤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한 달가량 횡보를 치다가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연두색, S&P 500은 황색입니다. 황색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후에 떨어지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S&P 500이 아니라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하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디냐? 언제가 경기 침체냐? 지금 언론들과 연준 등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침체 없다, 침체 없다, 노동시장 강력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한 침체가 올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들은 항상 침체가 터지고 나서야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바로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곤 하는데 금리가 역전될 때까지는 괜찮은데 역전되었다가 재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오곤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려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이 꽤 심하게 역전이 되었었다가 지금 이제 막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 조금 더 확대된 차트를 보시면은 해당 차트가 해당 선이 이 검은 선 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재역전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정확히 재역전되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지 게머는 예측하기를 대략적으로 한 90일 걸린다고 치자. 그러면 아직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금 매수 타이밍은 마찬가지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금 가격부터는 지금부터 여름에 걸쳐서 가을까지 쭉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직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과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매수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꼭 챙겨봐야 될 것이 금리 역전 현상만큼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연준의 행보입니다. 연준의 행보와 자산의 움직임도 이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위험 자산들이 떡상 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영상에서 공유를 했었는데요.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게 됐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떡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 중에서 여기 회색으로다가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표시해 놓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는 파란 선이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중에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경기 침체, 마찬가지로다가 인상 후에 인하하기 시작했을 때 경기 침체, 인상 중단, 인하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가을 정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공식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동시에 경기 침체, 그리고 무엇이 옵니까? 증시 떡락이 오게 될 수가 있다. 월가의 거물 제레미 그랜썸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대형 약세장에서의 대부분의 하락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발생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공유를 했었던 뉴스 기사, 금리 인하 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비슷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이 네이버 카페인 것 같은데요. 실전 분양권 투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금리 인하와 미국 증시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올린 것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스닥 버블 때도 금리 인상이 멈추자 주가가 오히려 반등했었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자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시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해가지고 금리 인상 중단 및 인하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전문가들이란 조지 게머니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금 가격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 지금부터 쭉 빠지면서 침체 후 횡보를 거치다가 떡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내년부터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 침체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물론 과거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을 따라갈 것이냐, 미국 증시를 따라갈 것이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빅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반감기.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이랑 개인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오히려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내년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금이나 다른 자산들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반감기 전 최적의 매수 시점은 언제가 될수 있을 것인가? 과거와 비슷하게 간다라는 전제하에 경기 침체 위기가 드리워지면서 자산 가격들이 떡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공포에 떨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발표를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쯤부터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기다리다가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산들 개떡 나갈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막 떡락하기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암호화폐까지 끌어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있다가 여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면 되겠다. 약한 달에서 두 달가량 여유를 두고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것도 베팅이죠. 베팅을 하는데 텀을 주면서 베팅을 한다. 그리고 베팅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아니라 금을 따라간다라는 전제하에 베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무시무시하게 떡락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공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금이 바닥을 찍고 횡보를 하기 시작할 때 금보다 암호화폐가 성적이 좋을 때 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매집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상을 봤고 이 정보를 토대로 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는 것뿐이지 이대로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과거에는 없었던 지정학적인 위기, 탈달러와 움직임 등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참고로만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공포가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 무엇이 있습니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혹시 암호화폐 지갑 사실 거면 제 영상 밑에 있는 링크 이용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